안녕하세요. 아까 다일렉스에서 쇼핑한 간식들을 먹으며 와타즈미 신사로 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빨간 문, 도리가 보이면 거의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대마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인 와타즈미 신사는 잔잔한 바다 위에 있는 도리이와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녹아있는 작은 신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때문에 대마도 관광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은 아직 들떠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있는데 해 뜨는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이렇게 까불고 떠드는 사이에 와타즈미 신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는 바다의 수호신을 모시는 해신 신사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문인 도리이 5개가 바다에서 본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인데요. 물밀이 들 때는 바닥이 물에 잠겨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도리를 지나서 신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약수터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대마도의 파도처럼 잔잔한 느낌이었습니다. 작고 오래되어 보이는 신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노란색 끈이 보이는데요. 시메나와라고 하는 이 장식은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 애군과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줄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일본에서는 설용품으로 시메나와를 장식한다고 하네요. 이 빨간 자판기는 100엔짜리 동전을 넣으면 운세가 나오는데, 만약 좋은 운이 나오면 그 운이 적힌 종이를 잘 간직하고 가고, 나쁜 운세가 나오면 이곳에 묶어두고 좋은 기운만 받고 가는 방식입니다. 소원이 적힌 나무판도 보이네요. 신사에서 도리이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참 고즈넉합니다. 입구에는 신사를 지키는 고려계 고마이누 조각상이 보이네요. 신사 뒤편에는 산책할 수 있는 작은 숲길도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전망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와타즈미 신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에보시타케 전망대가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꽤 높은 편이지만 10분 이내로 올라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에보시타키 전망대는 대마도에서 유일하게 360도 동서남북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겹겹이 산과 섬, 그리고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아름다운 전망대라고 하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멋진 컬러의 하늘 색감과 함께 섬과 바다가 장관을 연출하네요. 하천에 의해서 침식된 육지가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해서 만들어진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데, 에보시타케에서 바라본 해안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파도가 없고 물이 잔잔한 곳이 많아요. 이렇게 일몰 시간에 맞춰 오니까 해가 지는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일부러 노리고 일정을 짠 건 아니지만 대마도 여행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경관에 계속해서 이 느낌을 즐기고 싶었지만 어두워지면 산길을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해가 지면서 오늘 하루 일정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지만, 유타리랜드에서 온천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즈하라 지역의 쇼핑타운에서 쇼핑을 마친 후에 숙소까지 가야 합니다. 유타리랜드까지 가면 깜깜한 밤이 되겠네요. 빨리 온천에 가서 오늘 하루의 노고남을 쫙 다 풀어버리고 싶어요. 오사카와 교토 여행에서도 가장 좋았던 기억이 바로 온천이기 때문에 대마도의 온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서둘러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